이재명이 다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대선 후보 때 공약으로 했었지만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다시 또 그런 발언을 하는 의도에 대해 최병목 의원이 논평했습니다. 본인이 또 설명하는 거를 뭐 저희가 그대로 100% 액면 그대로 믿기도 어려울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뭐 두 가지 정도를 저는 그 짚고 싶은데 예. 뭐냐면 지금 현재 재판 중인 거는 사실 대장동 배임 문제로 재판받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네. 부분 가지고 받고 있죠. 그다음에 성남FC 그 제3자 뇌물죄를 가지고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사건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 남은 거는 물론 정자동 의혹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그 수사가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네. 백현동 의혹이 남았고요. 예.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가 남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금 중간에 있고 예. 그다음에 백현동 같은 경우는 김인섭 씨가 있죠. 2006년 이재명 그 후보의 선대본 부장을 했던 네네. 성남시장.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예. 이재명 대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예. 그거 하나에다가. 네. 그 다음에 현재 뭐 사법부나 이런 데 뭐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기류 같은 것도 뭐 감지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인멸의 증거 같은 것이 없는 한 아마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 또 하나 바로 당내에서 이제 뭐 비명계를 중심으로 예. 여러 그 본인에 대한 사퇴 압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혁신위원회가 지금 어차피 이제 띄운 상태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사퇴 압박을 좀 저지하고 혁신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편 뭐 이것도 고려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